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공포영화 잘 보세요? 안 봅니다. 아, 안 보세요. 아니, 50대 남자들이 그건 네. 좀 약한 것 같아. 워낙 아, 힘드니까. 아, 그래요? 어? 네. 50대 남자들이 굉장히 유리 멘탈이야. 보면. 아, 겁이 더 많아지나? 오. 네. 50대 남자들 진짜 유리 멘탈인 게 갑자기 저 방에 있는 전무님이 네. 잠깐 돌아보라 그런 전화만 받아도 아 심장이 턱 내려앉는구나. 박 부장 그 애들이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긴 아, 이런 경우 그게 지옥이야. 어? 부장 그게 지옥이야. 사장실이 지옥이야. 네. 박 부장 입사가 언제지? 뭐 이런 거. 아 거기가 좀비가... 아니 그리고 그거 저 내가 전무님, 상무님 혹은 뭐 부사장님, 뭐 대표님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드리는데요. 네. 50대 남자 아, 직원을 불러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주십시오. 아 정말 무슨 생각이 애들이 몇 있다? 살이냐, 네. 입사가 몇 년이냐, 몇 년이나 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본인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건 그냥 거의 사내 그 인트라넷으로 보면 데이터 다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하시고 그냥 툭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아 한마디 한마디 하지 마십시오. 아 네. 그게 큰일이군요. 네. 아예 진급시키려고 하는 거면 전제를 달고 해주시고. 아. 네? 아, 그건 좀 사인을 좀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 네. 괜히 별 생각 없이 물어본 아니, 한마디에. 그럼. 그냥 그 50대 그분은. 가정의 평화가. 자, 네. 우리 박 부장님은 예. 애가 몇이시죠? 20살입니다. 제가 묻는 건 괜찮지 않나요?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예. 그러면 시장 정리하면서 한번 넘어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장중에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였었고요.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똑같이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상당히 지금 있는 상태고요. 네. 시장이 금방 바로 꺾이는 시장은 아니다.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고 어떻든 수익률을 더 갈구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어제 나스닥 0.44% 플러스로 마감했는데요. 장중 저점이 어제 1.16%였습니다. 극단적인 반전을 좀 이뤄냈고요. 다운은 0.03% 하락했고 S&P 500은 0.24% 상승, 러셀 2000 지수는 0.23%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다 일제히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 저점이 1.79%였거든요. 그런데 종가가 0.93%입니다. 무려 3% 가까이가 그냥 반전을 한 겁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반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침에 급락을 했던 것은 10월 코어 PCE가 나왔습니다. 물가가 전월에 3.6%였는데 4.1%로 나와서 코어 PCE 예, 물가 네.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겁을 먹었습니다. 1990년 이후 최고치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90년 이후? 예, 예, 그럼으로써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 가까이 근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종가로는 오히려 전날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1.63%로. 그러면서 길주들이 특히 나스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전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 사실 보면은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다고 해서 또는 뭐 PC가 이만큼 나왔는데 뭐 다시 안정화되고 이런 부분이 아닌데 그 지표가 뭐 다시 변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아래로부터 상당히 올라왔다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 아직까지 시장에 대기 매수가 상당히 있고 수익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네네.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WTI는 뭐 큰 움직임 없이 지금 7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달러 행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좀 흐름으로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반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 현재 96.84까지 갔고요. 뭐 그러다 보니 우리 원화도 1190원 전후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주요한 뉴스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이 나왔어요. 네. 시장 컨센이 26만 건이었고요. 코로나 이전에 21만 건이었거든요.
이거는 1969년 이후의 최저라고 합니다. 1969년이요? 예. 예, 주권실업수당 처음 건수가. 그 사실 이거에서에 네. 대한 해석이 앞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기 테이퍼링, 예. 네? 테이퍼링 속도 높이고 금리 인상할 준비해야 된다. 예. 아까 제가 FOMC 예. 의사로 예. 이런 게 이제 미리 보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실업률이 이렇게 되니까. 예. 실업률 엄청나게 지금 낮아졌죠. 실업수당 처음 건수가 낮아졌던 고용이 좋아졌죠. 거기다 물가는 높아졌으니까. 3박자네. 예, 그러니 뭐 이제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이거. 이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에 비해서 시장의 반등을 보면서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네. 물론 하루만으로 이걸 볼 수가 없고 이후에 또 추이도 봐야겠지만 상당히 시장의 힘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아래 내려간 게 69년 이후 최저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고용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부족해졌을까? 아, 진짜로 고용을 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런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지금 요 하나의 지표 갖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저 후반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고용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다시 고령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팬데믹 이후에 이제 취업 일선에서 자발적 취업을 포기하는 이런 인구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과 연관하면서 아마도 산업의 변화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0.1% 하락을 해서 2994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63% 상승해서 1020포인트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어제 코스닥 급락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후반에. 예, 급반등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배고프다. 수익률을 더 추구하는 돈들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계속 약한 건 여전히 기관들의 매도가 거세게 있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닥이 막 급격하게 빠졌다가 올라오고 한 부분에는요. 어제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 엄청납니다. 연기금이 371억, 투신이 1228억, 사모펀드가 1555억 갖다 때린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어제 종목들을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메타버스 테마나 길주들이 아침에 7%, 8%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후장 들어서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은 플러스까지 올라왔고요. 좀 누가 다 거둔 거예요? 연기금 투신 팔면은 그 장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 투신 3호에서 네. 종목을 팔았고요. 네. 종목을 팔았고 외국인과 개인들이 산 거죠. 외국인? 네, 외국인 개인들이 산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아침에 선물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관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큰 움직임을 나타내기보다는 종목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되어서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물론 개별 이슈도 있지만 SK나 CJ제일제당, 코오롱인도 등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하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5G 장비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가끔마다 그런 표현을 드리지만은 굉장히 우스워요. 그냥 한번 이슈가 되면 네. 그냥 보고서나 뉴스들이 그쪽에 쫙 몰리면서 이거 좋다라고 막 나와요. 요즘에 좀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선별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쪽에 지금 이제 상대를 계속 상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진단 키트 쪽이 어제 반등을 오랜만에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장 후반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반등을 해서 코스닥 주도의 반등 있었다. 전체적으로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종목 장세는 여전히 힘있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많이 느껴지고요. 네. 미국의 나스닥의 장중 반등 그리고 우리 코스닥의 장중의 후방의 반등의 힘을 봤을 때는 종목 장세는 지속될 수 있겠구나.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의 기술주들 그동안에 좀 조정을 보였던 것들이 아주 힘차게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코스닥의 힘을 좀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동안에 좀 조정을 보였던 뭐 컨텐츠, 엔터, 게임 이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IT 장비주들도 좀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됐은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미국은 연휴에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2주간 FNC 회의가 다다음 주에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정치적 노이즈, 부채 한도 상향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3000포인트 전후에서 등락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지표를 보냐면 항상 매일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달러 인덱스 그리고 국채 수익률, 원화 이게 지금 반전이 없어요. 이게 뭐 어떻든 방향이 추세적으로 반전이 있어야지만 우리 시장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게 좀 없어서 우리 시장은 여기 좀 답답하게 있다. 코스피 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이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 그거는 뭐 FNC 회의가 다다음 주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또 가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당장 우리나라는 오늘 금통위의 금리 결정 후에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연말 그리고 월말의 기관 수급 여기에 연동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 코스피 지수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타버스 퀀터 시스템화가 여전히 이제 강세를 이어갈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좀 고점으로부터 매물을 맞고 내려왔는데요. 거래량이 폭증하지 않고요. 그냥 막 갖다 때리는 게 아니고 저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리꼬리가 달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여긴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IT하고 자동차 5G가 새롭게 여기에 이제 이 상승 대열에 지금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IT 종목들이 좀 빠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5G도 좀 그렇고 자동차도 그랬는데 네. 이거 왜 이럴까 생각을 이제 해보면 그 뒤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섹터는 내년도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IT 자동차 5G가 네, 내년도를 네. 기대하는 건데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세가 될까라는 약간 의구심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것이 세게 갔을 때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강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온 매물이 좀 맞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있는 것 같고 이게 매물 소화가 정말 잘 된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급등을 예를 삼성전자를 말씀드린다면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급등한 거거든요. 시총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이후에 내려올 때 막 그 이제 강력한 매도가 없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재차 힘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그런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섹터는 그걸 보시면서 거래를 하는 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IT 자동차 5G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잣대로 보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IT면 메모리 반도체, 뭐 자동차면 뭐 내연기관 자동차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5G도 옛날에 봤던 그게 아니고 지금은 전부 다 미래의 디바이스, 뭐 메타버스 연관된 것이 이제 가장 지금 핵심에 있지만 미래의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IT냐, 자동차냐, 5G냐 이걸 따집니다. 거기에 연관된 것들이 지금 주도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에 5G라고 다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고 거기 세부 내용에 보면은 네. 하는 일이 어디 지금 이제 미래 성장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장비 또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데들이 각광을 받거든요. 조금 더 그 정도는 여러분들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요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SMA라고 얘기하는 소형 원전 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2월 미국과 원자력 발전 협의체 구성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다시 나왔고요. 이미 미국과 유럽, 중국은 소형 원전 개발의 차세대 원전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이 섹터와 그리고 이제 테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 그러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들, 섹터들이 있잖아요. 이런들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도 관망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뭐 내년 바라보고 지금부터 다 사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네네. 부분은 한 발 약간 물러서서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로 지금 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류의 문제와 고용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할인율도 좀 낮아지고요. 심지어 월마트나 뭐 이런 데서 타겟이나 이런 데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냥 쉰다 그러더라고요. 문을 안 열고. 아 왜 물건이 없어서?
물건 고용도 그렇고 고용 문제도 그렇고 그날 나와서 일하라 그러면은 지금 가뜩이나 지금 고용이 어려운데 예,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조용하다.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데이 연말로 가면은요 우리나라 내수주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예,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거. 요즘에 그런 말 없지 않습니까? 베스트바이에 뭐 삼성전자, 네. LG전자 예. 막 그거에서 막 예. 뛰어가서 막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그렇고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만큼 상당히 좀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말로 가면 이제 쇼핑 시즌 되니까 그래도 저 그쪽 관련된 섹터를 좀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그 수익률에는 좀 뒤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중국이 배터리 산업 2차 전지요 무한 팽창 이라고 하면서 공장 짓고 뭐 시설 가동하고 시설 더 증설하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제동을 건다라고 하네요.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소들이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나쁜 건 아니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경쟁 심화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우후죽순으로 이 배터리 기업들이 생기니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국의 주력 배터리 산업 CATL이나 BID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보호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일단 여기와 연관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뉴스 두 가지 보면요. 네이버에서 메타버스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는 아크버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아크버스? 이름은 자기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버스의 아크가 뭔가 되게 고민하면서 저도 봤는데 어디서 안 나오길래. 근데 그 뒤에 그 설명을 봤더니 초고대 AI, 클라우드,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아크버스를 선보일 것.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AI의 A, 로봇의 R, 클라우드의 C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타버스에 버스를 해서 아크버스라고 한 것 같은데 또 캐시우드가 투자를 했나 그랬지. 네, 그래서 이걸 선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요거 요 뉴스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요. 전에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 바꿀 때도 굉장히 중요했고 앞으로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쪽에 메타버스의 산업에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 우리 삼성전자도 지금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빅테크들의 행보와 어떤 기술을 끌고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세를 이루면서 테마를 이룰 거기 때문에 그 기술이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어제 그냥 최대 관심이었는데 두 분께서는 이게 관심 어저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제 그 업비트 NFT에서요. 아티스트 장콸 이분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장다혜라고 쓰신 분인데 장콸? 예. 근데 이게 저기 예명을 장콸로 쓰시는가 봐요. 장코알 이러는데요. 영어로로. 근데 미라지 캣슬이라는 작품을 어저께 내놓았는데 이게 얼마에 팔까가 굉장히 어저께 관심이었어요. 네. NFT 쪽에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요게 기존에 한 3,400만 원 전에 거래가 됐었대요. 네. 근데 어제 호가가 2억 2천만 원 끝났습니다. 와. 아직 시간 남았거든요. 일단 최저가 2억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100배 나는 거예요? 100배? 예, 지금 그렇게 어제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에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LG이노텍이 신고가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LG이노텍 보고서가 뭐 홍수입니다, 홍수.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뭐 28만 원 타깃 프라이스에다가 30만 원, 요즘에 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올려가면은 또 이건 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또 반론도 나오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LG이노텍을 내년도 대형주 탑픽으로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왜 그런가라는 보고서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보고서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쭉 읽어보면서 봤더니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LG이노텍이 내년도에 이렇게 좋을 것이라고 하는 LG이노텍 자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익 성장이 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그 이익이 늘어나고 성장이 되는
어떤 기술과 섹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과 연관된 것들이 내년에 그럼 좋다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 사업은 뭐 아실 거고 그 안에 그 플러스로 반도체 기판과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LG노텍은 전자부품에 새로 진입을 하고 자율주행 그리고 카메라 스마트폰과 차량용 카메라의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가지가 스마트폰에 있는 고사양 카메라 그리고 차량용 자율주행용 카메라, 그리고 전장 부품, 그리고 반도체 기판, 반도체 기판에서 FCBJ라고 하는 게 뭔지 너무 전문 용어들이라서 제가 아예 이렇게 써놨는데요. 서버나 데이터 센터용에 들어가는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거 지금 이제 공장 증설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 후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좀 갖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가적으로 어떤 게 있냐 봤더니 소위 그 우리 메타버스에는 AR, VR, XR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3D 모듈이 굉장히 중요한데 3D 모듈이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보면은 카메라 모듈과 XR 그리고 OLED, 5G 통신이 전반적으로 LG노텍을 성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요 키워드만 보면 전장 부품, 자율주행, 카메라, AR, VR, XR, OLED, 5G 통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섹터들이 네.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만 우리가 이렇게 추려도 아마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수십 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대장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개념으로 제목이 제가 LG 이노텍 보고서로 판단해 보는 2020년 기술 종목에서 네. 뽑아 봤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래학자 제이슨 센커라는 분 계시죠? 네. 회장님이신 코로나 이후 전망에 대한 자료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읽어 봤더니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동화와 로봇, AI 확산이 현실에서 가장 가시적인 변화를 내년에 일으킬 것이다. 네. 내년에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소비의 우려가 있고 부채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고령화의 인구 변화가 화두가 될 것이다. 지금 노동력 위험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및 자동화가 필수적이다. 아까 제가 우리 주간 실업당 총건수가 굉장히 낮은 부분들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복합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얘기가 좀 공감이 많이 돼서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네. 그 다음 얘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팬데믹은 작년에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편리하며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 방법이 그리고 효과적인 기술이 뭔지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정말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팬데믹이 우리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만들고 더 가속화시킨다는 얘기를 내내 했지 않습니까? 작년과 네. 올해를 지나면서. 네. 그러면서 그 기술력이나 또 신사업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새롭게 나타날 것인데 그게 내년도 2022년에 가장 화두가 되고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 네. 것이죠. 이렇게 봐야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 뭐 단기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래의 기술, 미래의 성장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우리 박병자 부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